반갑습니다. 번개홍입니다. 자, 유닛 7 그래머 리얼 테스트 1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went to 갔어요. The 5 star 콘서트에. 콘서트죠. in Massachusetts 있는. 자, 두 오프닝 액트는 개막식. 자, 두 개의 개막식은 월 1번이 자, 일단 복수고요. 주어는. 자, 1번이 브랜디였고 그다음 베이비 페이스였다. 자, one word to description them. 자, 하나의 단어로. 자, 형용사용법이죠. 형용사용법으로 그들을 description, 묘사 하는 것은, 자, exciting 15-year-old Brandy. 그러면은, 흥분되는 15살의 Brandy와, 자, she had it all.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다. 자, 멋진 목소리와, 그리고 멋진 공연을. 공연. 자, 베이비 페이스가 그 다음으로 따랐단 말이요. 나왔는데, 그리고 그는 어메이징 놀라웠어요. 자, 베이비 페이스는 위대한 예술가였는데, 위대 엑스트라오디너리 비범한 자,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자, at one point, 하나의 시점에서 자, 베이비 페이스는 픽 골랐어요. 여자를 from the audience, 관객 둘 중. 그리고 베이비 페이스 생각됐고 노래 불렀죠. 시제일치 과거에 1번, 그 다음 started 과거에 2번. 자, sing to her 하면 노래하는 것을 시작했다. 그래서 동명사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5 stars는 자, S 붙었죠. 5 star에 가는 people이라는 뜻이요. 사람들은. 자, went on the stage, 무대 위로 올라갔고 그 다음 또 과거. 자, sang 노래했는데, 자, the new and old songs를. 5 stars는 아까 전에 두 명이죠. people이 아니고 아까 people로 잡기보다는 여기서는 아까 누구누구였죠? 브랜디하고 베이비페이스, 비비 얘들은 무대에 갖고 노래 불렀다. 오래된 송, 새롭고 오래된 송을. 자, which was great는 which가 말하는 게, 자, new old songs가 노래 부르는 사실은, 이 노래는. 자, 그래서 songs에 s가 붙었지만 여기 사실상 얘는 New and Old Songs가 제목 이름인 거 같아요. 제목으로 받고, 그래서 관계되면서 And It으로 받아주면 됩니다. 그랬으니까 위치 뒤에 단수 취급했죠. 그래서 여기 어법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노래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단수로 취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Great Time, 위대한 시간은, 뭐 좋은 시간은. 자, 밑으로 내려갔어. 여기까지 다 가도 되나요? 안 되네. 자, 다른 좋은 시간은 was when, 또 시간제 when 써야 되죠. 뒤에 완벽한 문장 들어가요. 자, they came, 그들이 왔을 때인데 완벽한 문장입니다 이게. 자, from others under the stage, 무대 아래. 자, 그래서 자동사로 그냥 주어동사로 끝나도 여기는 목적어 필요 없기 때문에 완벽한 문장. 여기서는 일형식 구조죠. 그럼 무대 아래로 왔을 때, 자, holding에서 답이 잘못됐죠 여기서. 그래서 holding의 답이었습니다. 누가 드냐면은, 자, 아까 그들이 데이가 생략됐고 이 데이 그들이 홀딩 쥐고 있다는 능동의 뜻의 분사구조, 현재 분사 ing를 썼어요. 장미를 주고 있으면서 while 또 데이 are 생략 구조죠. 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서 능동의 뜻 while ing의 속에도 어법, 자, 홀딩의 ing, 그 다음 싱의 ing, 자기들이 하다예요. 자, I will make love to you를, 이거 보이즈 투맨 노래인데. 자, 그리고 그들은 던졌는데 장미를, 자, throw to죠. 누구에게죠? 관중들에게. So 윗글의 분위기는 lively 혹은 exciting, 두 개 다 됩니다. 그래서 답은 여거였어요. 흥분되고 뭐 활기찬. 그래서 소재는 5스타 콘서트인데,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아예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할까요? 5스타 콘서트.